그 팩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허니콤 마스크팩이 저희가 오늘 구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두 팩에 오늘 한 골드바에 드리는데 12,900원, 아. 10개 들어있는 한 팩에 저희가 59,900원에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우.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던 분들은요, 내 피부에 맞을까 좀 의구심이 드신다면은, 저는 이거 2매짜리 두개 들어있는 거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우리 근데 허니콤 마스크 팩이 워낙에 입소문을 타서 좋다는 거는 사용해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우, 그럼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저라면 조금 더 알뜰하게,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사용하시라고 우리 10매짜리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아우, 네. 같습니다. 저희가 마스크팩 먼저 일단 보여드리자면요. 네. 안쪽에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골드 형태로 저희가 마스크팩이 두 장, 상하이 와. 와. 스텝 1, 스텝 2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마스크팩을 보면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제품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쵸. 제가 마스크팩 솔직히 뭐 하루에 요즘 1일 1팩이다 뭐 되게 유행이 하잖아요. 저도 마스크팩 매니아라서 네. 마스크팩이란 마스크팩은 죄다 다 써봤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이 브랜드의 고가 브랜드에서도 이런 마스크팩 시트는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팩 그 순면 시트지라고 하죠. 네. 그 순면 시트지가 하이 브랜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요. 네. 앰플보다도 이 마스크팩 시트지의 개발에 되게 중점을 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팩 시트지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마스크팩, 아, 그런 그렇죠. 마스크 시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현 씨가 직접 손등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셨는데요. 이게 왜 허니콤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트 자체가요,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좀더내 피부에 착 밀착되는 밀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속속들이 피부에 잘 스며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이게 아까 보셨듯이 허니콤계로 되어 있는데 벌집 모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벌집 구조가 진짜 우리 그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 그리고 우리 벌들 있죠? 막 날아다니는 벌들이 그 꿀벌들이 꿀을 모았을 때 30배 이상의 무게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통 빨판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네. 우리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 낙지 먹을 때 입안에다 탕탕이 딱 넣으면 입안에 쫙쫙 둘러붙는 그 빨판 있잖아요. 그럼요. 그 효과를 이 마스크 겔에서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피부에 그쵸.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요. 활동하시기에도 너무 편리하죠. 우리 집안에서 마스크팩 딱 착용하시고 붙이시고 나서 흘러내릴까봐 가만히만 누워 계셨다면요, 허니콤겔 마스크팩은 딱 붙이셨을 때 밀착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요. 활동하시면서 얼마든지 팩하실 수 있겠죠. 네. 그쵸. 이게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왜 우리 보통 샵 같은 데 가면요. 화장하기 전에 따뜻한 스팀을 얼굴에 촥 쐬줘요. 네. 그게 바로 얼굴 저희 피부 온도가 살짝 높아야 그게 쏙쏙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밀착력이 높다 보니까 우리 피부의 열온도가 밖으로 방출되지 않게 쏙쏙들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왜 마스크팩 시트 하고 나면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거 막 앰플 많이 남으니까 목에 바르죠, 뭐 팔에 팔꿈치 바르죠. 바르고, 맞아요. 그 아까운 앰플, 솔직히 우리가 10만 원짜리 앰플 샀을 때 네. 몸에 바르나요? 아니요. 아까워서 그 얼굴에 얼굴에다가. 바르기도 아까운 그거를 우리는 네. 그 마스크 앰플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몸에 바르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희 허니콤겔은요, 네. 온도가 살짝 높여주면서 쏙쏙들이 다 우리 얼굴에만, 온전히 우리 얼굴에만 다 앰플을 다 흡수를 시켜주니까. 네. 고스란히 우리 피부, 얼굴 피부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그쵸? 기술 자체가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렇게 보여드리면 우리 피부에 직접 밀착되는 부분이요, 여느 겔 마스크팩과 좀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내 피부에다 딱 안착시켰을 때, 우리 사람 체온이 한 37.5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그쵸. 온도에 닿았을 때이 안에 겔 마스크팩 안에 들어있는 요 앰플들이 사르르 녹으면서 천천히 피부에 흡수가 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저희가 마스크팩 네. 시트지도 시트지.